오늘도 네.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. 그래서 우리 뭐 해요? 좀 먹자. 저기 있는 건 좀 먹자. 야 도현아 뭐 하니? 빨리. 아니 근데 좀 날라봐. 이게 네모의 꿈잼인 거예요. 네모의 꿈잼이 스티커구나. 이게 가린 거지. 어제부터 아침 대빵부터 제주도 와가지고 무슨 컵밥을 먹고 빵을 먹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알겠어요 우석이. 우리 이거 맛있게 먹고 우리 제주도 여행 한번 해보도록 해요.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다들? 저는 흑돼지요. 나도 흑돼지 먹고 싶다. 아 근데 우리 제주도 왔는데 막 그런 데 난가요? 예쁜 카페 막 이런 데. 예쁜 카페는 진짜? 예쁜 카페는 성수동에도 많아. 해안도로 갈래? 어? 해안도로. 해안도로 너무 좋지. 일정 하다가 지나가면 다 해안도로 아니야? 해안도로마다 또 달라요 분위기가. 흑돼지 먹고 바다? 해안도로? 어. 산책 좀 하고. 그냥 바다 해안도로 달리면서 내려가지고 바다를 좀 걷고 사진도 찍고. 그래 겨울 바다도 보고. 그리고 회를 포장해가지고 숙소 와서 먹는 거 어때? 흑돼지도 사오면 되죠. 아 흑돼지도 같이 사와서 바베큐 있더만. 오! 오! 바베큐 파티 하면 되겠다요. 그러면 아침을 그냥 해장국으로 먹는 거 어때? 어제 살짝 찌그려놨더니 해장국이 땡기네. 그럴까? 그래. 해장국 드실래요? 보말 칼국수 드실래요? 둘 다 유명할걸? 여기 양 해장국 유명 걸로 아는데. 양? 그 양 말고 그러면요? 이제 소 이제 특수부위 중에 한번 다시 좀 너무 귀여워서 한번 다시 하면 돼요? 양? 야, 그런 느낌이 안 나와. 그럼 말! 말! 말. 말이야? 바람 많이 분다. 어 해가 떴네요. 아 좋아. 근데 날씨 딱 좋지 않아? 그러니까 운치 있다. 그러니까 어 근데 여기 되게 감성 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건 어떻게 찍어야 돼? 우리 일반 뭐 하부 찍듯이 찍어야 되나? 이렇게 찍어야 되나? 그런 것도 하나 하자. 야 근데 이거 진짜 추억이겠다. 좀 특별한 것도 하나 해요. 네모의 꿈이니까 네모를 만들어요. 아 좋다. 혹시 네 분이 막 이렇게 손잡거나 뭐 이렇게 서로 만기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? 아 그럼요. 뽀뽀도 할 수 있어요. 네, 사랑해볼게요. 다 같이 되게 딱딱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표정도 되게 딱딱하게 해볼게요. 표정도 되게 딱딱하게요? 딱딱하게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. 어 지금 잘 하셨어요? 네.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대로 한번 더 오케이. 어 지금 되게 좋으시고 그대로 한번 더 오케이. 어 지금 잘 하시니까 파이팅 할게요. 아 무슨 소리예요 형? 오늘도 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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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? 이렇게 하라고? 이렇게인가 보다. 네. 오늘도 잘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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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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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오케이. 그렇죠 한번 야야 야, 우리 진짜 억텐이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한 100장 나올 것 같은데요? 사진관 이렇게 제대로 된 걸 줄 몰랐어요. 좀 더 신경 쓸 거 볼 걸. 되게 행복해 보인다. 이거 귀엽다. 귀엽다. 이거 귀엽다. 너무 좋다. 좀 추억이 잘 담긴 것 같아요. 어 도현이를 감싸는 세 명의 든든한 형들. 그리고 기분 좋아 어쩔 줄 모르는 나. 2, 4, 5 하겠습니다. 2, 4, 5. 저는 1, 5, 7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요. 동평 멋있다. 그럼 영인 리치네. 어, 내 카드가 아니에요. 네, 옆에 카페 가 계시면 네. 네. 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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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진이 왔어요? 우와 너무 예쁜 거 같은데? 대박이야. 근데 진짜 다 잘 나왔다. 그러니까 아니 나 이렇게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본 게 처음인데 첫 사진관을 너희와 함께해서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좋지. 행복했어요. 아, 나 며칠 전에 요한이 형이랑 요한이 형 만났는데 요한이 형한테 한번 요한이 형한테 한번 걸어봐요. 여보세요? 형 자고 있었어요? 아니 일어났지. 방금 이제 일어난 목소리인데요 형? 형 저희 지금 제주도 왔어요. 우석이 형이랑 은상이랑 도현이랑 저랑 넷이서.
윤상이랑 너랑 도현이랑 친구들 이렇게 가는데 우석이 형 거기 왜 낀 건데? 아니 우석이 형 왜? 우석이 형 왜요 형? 나랑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낀기면 안 되지. 우리 보호자로 왔어요 형. 재밌어 요한아. 아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이렇게 좀 불러주지. 형도 와줘요. 아, 그러니까 형 저희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었어요. 그럼 별로 안 궁금하고. 야. 네. 나 씻을 거야 끊어. 아 형 어떻게 이렇게 멘트 고갈된 걸 딱 알고 이렇게. 알겠어요 형. 요한이 형. 재밌게 놀아. 요한이 형 안녕히 가세요. 도현이 연락해. 네. 안녕. 그러게 내가 왜 꼈을까? 봐봐. 얘는 전화 거는. 뭐해? 그냥 있지 뭐. 그 도현이가 네 남편이 제일 재밌었대. 네. 야 은상이도 있어. 어 내 레몬? 저희 영상 통화 하실래요? 어 좋아요. 와 대박이다. 안녕.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. 뭐? 왜 제스토를 나 빼고 간 거야? 그러게. 은빈님 다음에 저랑 같이 가요. 아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 우리 네 명 중에 네 누 뭐 누가 제일 잘 생겼어? 근데 지금 촬영 중인 거 아니지?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지? 어 촬영 중이야 근데 솔직하게 말해도 돼. 근데 너가 약간 프랑스 좋아할 것 같아. 어쨌든 뭐 그냥 약간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좀 외국물 먹은 스타일이라는 거잖아. 자, 너가 1등이야. 어, 감사합니다. 저도 저는 근데 약간 마음 공부하러 온 것 같아. 야, 은상이는 무슨 스타일이야 오늘? 은상이 항상 내 레몬 같아. 야, 그럼 우석이 형은 무슨 스타일이야 오늘? 우석이 형? 약간 에버랜드 아마존? 야, 그래도 네 명 중에 내가 제일 돈 많은 거네. 알겠어, 웅기야. 이제 좀 질려 빠진 것 같아. 하나, 둘, 셋. 어, 웅기야 고생했어. 출연료는 어, 씨 발로 끊어. 어, 예쁘다. 감성 모소. 와, 제주 바다 너무 오랜만이야. 어디로 가요? 이쪽으로? 우리 약간 그런 여기서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? 와, 싱시 르네상스. 아니 요즘엔 그거예요. 뭐? 너무 심했잖아. 아, 너무 심했잖아. 너 무심했잖아. 사랑해 보고 싶어. 사랑 해보고 싶어. 왜 저래? 신기하지 않아요 돌? 우와 얘 돌이에요? 되게 부드럽게 생겼어. 엄청 딱해. 우리가 여기 네 명이 쪼르륵 앉아 있죠. 그럴까? 아무나 자리 잡고 얼굴만 보이게 찍어주세요. 됐다! 바다 보여요? 아이고! 아휴! 그리고 우리 그거 하자. 뭐 할까? 갈갈보 찍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모형에 맞게 눕는 거 어때? 그래.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. 단판? 단판. 오케이. 이래용.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!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! 예! 형! 우석이 형 거기 왜 낀 건데?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했죠. 맞아. 됐어? 됐어요. 됐어요. 형. 야 힘들어요. 해먹으러 왔으니까 바로 갑시다. 카드 뽑기 하자. 카드 뽑기. 어 너무 좋다. 카드 뽑기 무슨 카드 뽑기예요? 저희 돈도 없는데. 네. 네. 아, 이게 뭔데요?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? 한 명만 넣어? 형 카드 없는데 지금. 그럼 저는 아주 귀여운 짱구 카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동조 근데 걸리면 어떡할 거야? 내가 사지 뭐 걸리면. 자 여기 아니요. 아니 왜 접으세요? 왜 접고 그러세요? 빨리 오세요. 어 허튼수 부리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. 아니 뭐 제가 이거 하나도 못 살 것 같아요. 나 프랑스 졸부인데? 빨리 오세요.
혹시 얼마인가요? 저희 이렇게 총 해서 총 해서 48만 원이요? 저기요, 일로 오세요. 자, 사장님, 저희가 카드 뽑기를 할 건데 요 봉투에 카드가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. 네.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하실지 한번 골라주시면. 네, 네, 사장님이 고르시는 거예요. 그쪽일 거예요. 그쪽일 거요? 아, 사장님 다시 생각해보세요. 그걸로 하실 거예요? 알아? 어떻게 알아? 오픈 해주세요. 카드 오픈. 짱구인 거 아니야? 야, 너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우리 거 여기 살짝 접어놨지. 여기 부분, 여기 부분까지는 못 봤지. 뭐 더 요즘 뭐 제설인 거 또 있어요? 뭐 먹을까? 전복 한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잘 먹겠습니다. 사장 씨 너무 감사해요. 사장님 아니었으면 오늘부터 보일러 못 때울 뻔했어요. 자, 이렇게 저희가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봤습니다. 근데 저희가 밥을 이렇게 먹기 전에 이렇게 푸짐한 상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신 주주분이 계세요. 자, 바로바로! 근데 그 삼겹살을 내가 먼저 좀 굽고 있을게. 아, 그래 그래, 고마워. 너 또 빠지는구나.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돈을 벌어볼게요. 바로바로 크러쉬! 쿵쾅 우아우아 쿵쾅 우아우아. 형 너무 예쁘네요. 그쵸. 약간 힙한데요. 그쵸. 약간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에요. 원래 보통은 다 맥주라고 한다고 치면은 요런 색깔을 흔히들 만나볼 수 있는데 요 크러쉬는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한 느낌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병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점. 맥주 본연의 색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건가? 오, 그렇네. 역시 4세대답게 본연의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거죠. 한번 먹어볼까요? 근데 제가 사실 맥주는 처음이어가지고 첫 도전. 조금을 또 크러쉬와 함께. 크러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? I have a crush on you 이러는 약간 너한테 빠졌다 이런 느낌? 그래서 이제 크러쉬의 크러쉬 하나. I have a crush. 우와. 야, 형들이랑 술 먹는 날이 오다니. 어? 근데 이거 크러쉬에서 굿즈로 낸 병이에요? 너무 예쁘다, 이것도. 이것도 디테일이 살아있네요. 병이랑 같은 그 문양이 들어가 있네. 먹어볼까요? 짠해볼까요? 나는 너에게 크러쉬. 요새 와이파이. 와이파이, 윤상아. 와, 이게 청량한 디자인만큼 맛도 너무 청량해. 약간 처음에 되게 부드럽게 들어오는데 맥주 맛이 강하게 싹 향이 나면서 외유내강 스타일?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네. 원래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클라우드가 향이 조금 있는 맥주거든? 근데 이게 조금 메가향이랑 네. 호트향이 조금 클라우드의 그 본연의 맛을 가져가면서 조금 그걸 중화시킨 것 같아. 그래서 클라우드가 너무 향이 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좋아할 것 같아. 역시 완벽하게 정리됐어요. 은상 씨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. 괜찮아요? 다 됐어요. 고마워요, 은상 씨. 때마침 PPL이 끝났어요. 아, 그래? 네. 이제 돈 다 벌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봐요. 먹자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그거 너무 맛있다. 흑돼지가 맛이 다르구나. 우석이 형 뱅에돈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. 아, 이건 그냥 돔 종류는 그냥 흰살생처럼 먹듯이 먹으면 돼. 진짜? 한번 먹어볼까? 이거? 몰라. 맛있다. 혹시 뭘 맞지? 응. 맛있어요? 광어랑 비슷해. 그래서 안 어려워. 아이 해봐, 크러쉬. 중이에요? 근데 맛있는데요, 형 이거? 뱅의 돔? 돔 종류는 애초에 광어보다 더 접근하기 쉬워. 그래요? 비싸서 그렇지. 다은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요? 원래 머리 큰 생선들은 양식이 잘 안 돼. 왜냐면 깊은 곳에 살아야 되거든. 심해에 살아서 머리가 큰 거야. 광어는 머리가 작아요? 광어는 이제 머리를 할 게 없잖아. 약간 그 몸이 이렇게 쫙 돼 있으니까 살술도 좀 높은 편이고. 그리고 동시어부야? 그럼 머리 작은 애들은 위쪽에 살아요?
그럼 형 약간 위쪽에 사는 스타일이겠네요? 형은 완전 위쪽에 사는 스타일이지. 너도 위쪽에 살잖아. 응. 아, 맞아. 형 좀 있으면 가. 아니야, 아직 저 멘트 안 했잖아요. 드라마가 나오는데 시사회가 있어가지고. 야, 우리 어제 자다가 우석이 형이 안 한 거 있잖아. 아 맞네. 어, 우리 원래 어제 자기 전에 저희가 우석이 형한테 멤버들한테 한 마디씩 해주세요 형 했는데 우석이 형이 안 해줬거든. 각자에게 한 마디 해요 형. 어렵다. 우리 동표. 아 동표부터. 돈 버느라 고생이 많다. 사실 우리 동표가 진짜 마음이 여리고 좀 많이 활발한 친구로 비춰져 있지만 얼마나 노력하는지 전 알고 있기 때문에. 동표가 노력한 만큼 빛을 봤으면 좋겠고. 어머, 눈물 나는 거 아니야? 은상이. 아 끝이에요 형 저 이제? 나 이제 눈물 쓱 올라오고 있었는데. 은상이 뭔가 자기 본업하기도 바쁠 텐데 풀디싱이라는 장르에 푹 빠져서 사는 거 보는 거 좀 보기 좋고 너무 재능 있고 잘하는 아이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라 생각하고.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혼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겼으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형한테 물어보고. 아니 뭐 엑소한테 조금 까칠했을 수 있지만 다 너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알지? 근데 저 진짜 약간 좀 이번 여행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약간 우석이 형을랑 좀 더 가까워진 거. 엄청 흔형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서. 맞긴 해. 우리 8살 차이야.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뭔가 이번에 진짜로 어젯밤도 그렇고 막 형이 그동안 어떤 생각이었고 이런 게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. 네, 형이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 너가 많이 큰 것 같아. 저도 그렇게 생각해. 그렇게 생각해? 아, 그러니까 형은 항상 똑같았었던 건데. 아무튼 형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좋은 형들이 있다는 게 저는 한 번 더 너무 기뻐요. 우석이 형을 아는 사람만 알아.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잘 몰라. 우석이 형이 어떤 까칠한 고양이 같아요. 맞아. 그래 얘들아. 감사해요 형. 그래 고맙다. 사람이 이렇게 매력 있어서 어떡해요 형. 아는 사람만 안다면 그런 매력 없는 거 아니야? 여기 있어요 형. 이게 뭔데? 형이 흘린 과잉 친절들 가지고 가세요. 살면서 이거밖에 안 돼. 형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형. 저 크러쉬예요. 크러쉬. 다음에 또 올게요.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누가 제일 잘 생겼어요? 자, 우리 사장님의 원픽은 과연? 도현아 네가 제일 잘 생겼대. 쟤 왜 저래? 저요? 왜 그러세요? 사장님, 진짜 사랑해요. 어머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